절개는 머리 길이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만 기절개 같은 경우에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구입니다. 절개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에 별로 관계를 받지 않죠. 뒤쪽에 있는 두피 자체를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길건 짧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짧으면 이제 흉터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리 길이만 길어서 흉터를 가릴 수 있으면 절개는 머리 길이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만 기절개 같은 경우에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취를 할 때 채취 부위를 삭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식에 필요한 모발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삭발 부위가 넓어질 수 있고요. 머리카락으로 덮어서 가릴 수 있는 정도가 있고, 머리카락이 짧으면 이 삭발 부위가 넓은 부위를 다 커버할 수 없겠죠. 그러면 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삭발하는 경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삭발 방식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투블러 컷이라고 뒤쪽에 아래쪽 부분을 싹 밀어가지고 위쪽 머리를 덮어서 채취 부위를 최대한 가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박스 컷. 박스 컷은 좀 머리가 긴 분들한테서도 잘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띠처럼 일정한 부분만 길게 삭발하는 방식입니다. 머리가 조금 기신 분들은 그 삭발한 부위를 긴 머리로 덮어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티가 많이 안 나요. 물론 본인은 느낄 수 있죠. 짧은 머리카락을.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잘 가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삭발 방식이 있어요. 무삭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채취할 머리카락을 아예 건드리지 않고 채취를 합니다. 자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이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전혀 모발 이식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절개와 다르게 비절개식 채취해서 진행하는 모발 이식은 상처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수술 후 고통 자체도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시는 소염 진통제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안 느끼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 이식 이후에 다음날부터 출근 가능하고요. 모발 이식한 부위에 따라서 잘 가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이제 의사와 판단 하에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보이는 거에 신경은 안 쓰인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일상생활 가능하고 출근하면서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거 비절개가 절개보다 좋은 수술이다. 이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절개가 더 수술에 맞는 부분이 있고 비절개가 더 수술에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뒤쪽 채취 부위 모발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인 경우에는 비절개보단 절개가 더 이제 수술에 맞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피 탄력도가 매우 떨어지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절개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비절개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켈로이드 흉터를 가지시고 켈로이드성 피부 체질을 가지신 경우에는 절개 수술 후에 흉터 자리가 좀 크게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도 비절개 수술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